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이해와 치료 전망 네 번째 편입니다. 이게 시리즈로 연속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4편 네 번째 편이라고 하지만 이게 먼저 들으셔도 돼요. 이게 오히려 총괄적인 강의 내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먼저 들으시고 나머지를 또 차례로 들으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편 제목은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발생 원인과 장기적인 치료 예후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죠? 오늘 이게 원인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스퍼거 증후군 자체를 갖다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부제로는 핵심은 감각 처리 장애다라고 정리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각 처리 장애를 이해를 해야만 아스퍼거 증후군이 왜 이런 이상 현상들이 만들어진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역시 감각 처리 장애 상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자폐와 발생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원인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좀 심하면 자폐증이고 약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수월해요. 아스퍼거 증후군 발생 메커니즘도 이 3단계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뇌 면역 이상으로 이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뇌 조직이 손상이 되는 거죠. 주로 뇌간주위 부분이 손상이 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처리장애가 만들어져요. 감각처리장애가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시선처리가 불안정화되든지 소리에 대한 반응이 불안정화되든지 이상 반응이 생기고 그 결과 정상적인 사회 반응을 못하니까 사회성 장애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3단계 요 내용이 면역, 감각, 사회성 장애. 이 3단계 내용을 끊임없이 기억을 하시는 게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에서도 역시 중요해요.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시려면 제가 오늘 개괄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세한 설명은 먼저 요 닥터토마토 채널에서 한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영상에 있어요. 요걸 먼저 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목은 자폐증 아동 이해하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폐증 아동 이해하기. 그리고 부제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는 아이들이라는 부제로 장시간에 걸친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1시간짜리로 제가 찍어놨어요. 아주 상세하게 제가 이해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요 메커니즘이 자폐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지 아스퍼거도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요 오늘은 제가 요걸 보셨다라는 전제 아래서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자, 아스퍼거 원인도 핵심은 감각 처리 장애다. 중증의 감각 장애가 있으면 아스퍼거다. 그러니까 자폐다. 경증의 감각장애는 아스퍼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눈 맞춤을 얘기하면, 중증의 감각장애라는 그러니까 시선 처리를 못하는 눈 맞춤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아예 눈 맞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자동 출시도 안 되고 눈 맞춤을 갖다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데,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장시간 노력해야 겨우겨우 눈 맞춤을 흉내내는 아이들이 생길 정도로 이게 심하죠. 감각 처리 장애가.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눈 맞춤을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하는데 그러니까 잘 알아채기가 어렵죠. 하지만 눈 맞춤은 해내지만 짧아요. 짧고 눈 맞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게잘안 돼요. 잘안 되다 보니까 눈 맞춤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리딩한다든지 눈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눈 맞춤을 통한 의사 교환 능력 자체 수준까지 감각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눈 맞춤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경중의 차이는 있는데 본질은 결국은 시선 처리를 해나가는 능력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심해서 눈 맞춤 자체를 아예 못하냐? 약해서 눈 맞춤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감정의 변화와 감정적인 교환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눈맞춤까지 발달되어 있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자폐 아이들을 갖다 이해시킬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이해시킬 때,
꼭 하는 말이 요 얘기들이에요.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과 얘네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들리는 세상과 소리와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응? 이 아이들이 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갖다 이해를 해야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매번 강조를 해요. 강조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응? 답답해 하실 게 아니라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해를 하셔야만, 그래야만 이 아이한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자, 감각장애를 갖다가 제가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입력장애가 있고 출력장애가 있고 몰입장애가 있다라고 이제 앞선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아스퍼거 증후군에 한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입력장애는 안면 인식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어요. 눈 맞춤도 잘 못하고요. 눈 맞춤을 하긴 하지만은 눈빛의 변화까지 리딩할 정도 못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갖다 보긴 한데, 이 사람, 사람 안면 인식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추시하는, 사람을 계속 보는 그러한 감각 처리 능력 자체가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을 구별을 잘 못해요. 얘네들이 못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누구 애들을 설명할 때 얼굴의 특징적인 상황을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크네, 작은네, 예? 그렇게 이렇게 형태적인 프레임, 이런 규정밖에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 얼굴 구별을 잘 못해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목소리 톤과 리듬이 불안정한 애들. 얘들도 독특하게 말하는 게 뭔가 불안정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사람 이야기에 잘 반응을 못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얘가 뭔가 적절한 반응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엄마 이야기를 안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못 듣는 게 많은 거죠. 사람 이야기 자체가 다른 주변의 소음하고 같이 섞여갖고 들리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상태의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옆에 시계소리, 다른 잡음소리가 오히려 내 귀를 갖다 침범해서 들리거나, 안에 다른 소음들이 오히려 침범해서 들려버리는 상태거든요. 예? 이 상태가 되고 있으면은 사람하고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 거라고요. 예? 이게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지속적인 대화 능력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출력장애도 있어요. 출력은 이거죠. 자기가 뇌에서 이제 뭔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명령을 내리면 그게 몸으로 표현하든지 말로 표현하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이게 신체를 통해서 인체 기관을 통해서 표현이 돼 나가는 걸 제가 출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출력 장애를 갖다가 이제 뭐 영어로는 뭐 디프렉시아라는 얘기도 하고 모토 플래닝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되게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 출력 장애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 가장 흔하게는 가장 이런 거죠. 의도대로 신체를 못 움직이는 아이들. 얘네들이 몸치가 되게 많아요. 몸치가. 예?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세발자전거 못 하는 거 보고 제가 쇼크를 먹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얘네들이 줄넘기, 두발뛰기 못 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발뛰기들. 그다음에 어떤 어저께 이제 저희 만났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먹쥐기가 안 된다는 거 얘기를 했었고, 이 정권쥐기요. 저희 아직도 이게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되게 다양해요. 어떻게 무용이나 이런 걸 가리켜도 그 동작을 해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소근육 발달은 좀 엉망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그 신체적 움직임들이 이상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뇌가 명령을 했을 때 이 인체 기관이 감각을 해서 그 명령을 갖다 수행을 해야 돼요. 손가락에 마디마디가 감각을 해야 손가락에 소근육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점핑을 하려면 두 다리를 갖다가 두 다리 발목의 조인트들 자체가 그걸 느껴갖고 한꺼번에 툭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수준으로 감각을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감각 자체가 불안정하게 그 센싱 되기 때문에 출력에서도 장애가 생깁니다. 신체 동작이 이상한 거죠. 예? 얘네들이 뭔지 모르지만 글쓰기도 되게 못해요. 글쓰기 같은 거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굉장히 복잡한 근육 운동을 갖다 동반하는 것들. 이런 아이들이 많고, 몰입장애도 있어요. 몰입장애.
몰입장애라는 것은 자기 대뇌에 피질해서 하나의 생각이 꽂혀 있으면 그 생각대로만 하려는 거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걸 제가 이제 몰입장애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얘들이 규칙에 몰입해서 하던 행동 양식을 계속 몰입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요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인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얘네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는 거 굉장히 많은데 현실에서 말로 표현을 못해요. 예?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실제 막상 시험 보면 문제를 못 푸는 애들도 있어요.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어떤 토론이나 글쓰기로 그걸 외화를 시켜내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뭐 모토 프레이밍이라고 장애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런 거예요. 생각과 현실을 접목시키지 못해요, 얘네들이. 예? 이것도 사실 감각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 생각에 이렇게 몰입돼 갖고 있으면 그 생각하고 현실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는 감각이거든요, 감각. 예? 자기 생각에만 꽂혀서 있다 보니까 아는 건 엄청나게 많고 머릿속에 사실 천재 한 명이 있지만 현실은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몰입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얘네들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바보 취급하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결과가 상상놀이가 안 된다, 계획적으로 일을 못한다, 이런 거죠.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려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감정교류를 못해요. 신체 움직임은 몸치예요. 일을 하려면 바보같이 어리버리해요. 이런 행동 양식들, 그래서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이런 행동 양식들이 다 감각장애에서 오는 거예요. 감각장애. 눈 맞춤을 하지만 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도한 수준까지 못하는 거예요. 들리긴 해서 호명 반응은 유지되지만 예? 다른 잡음하고 구별 갖다 깔끔하게 해내는 수준까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애들이 보고 따라할 만한 인지가 있어서 다른 애들이 모방을 하고 흉내내지만 신체가 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거의 어리버리한 몸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지만 내 몸이 그것을 연결을 시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놀이도 안 되고 계획도 못하고 바보스럽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의 감각장애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응?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바보 취급을 받거나 왕따 되거나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하는 이유는 다 이런 이상감각 때문이라고. 이걸 이해 못하면 이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의 힘든 걸 이해 못해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그러면서 속만 터져자죠. 저 역시도 참 그러한 그 잘못을 저지르는 부모 중에 한 명인데 이 부모들 특히나 아빠들은 이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한테 너무 잘못하는 게 많아요. 엄마들도 이해는 못하긴 마찬가지지만 엄마들은 공격적으로 대하지는 않거든.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을 기르는 아빠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애한테 폭력적으로 대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런 감각 이상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기냐? 이거는 이거예요. 그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범위는 장내 유해균이다. 그러니까 제 잡혀든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도 다 장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변비 경향이 있든지 설사 경향이 있든지 복통, 배를 아파하든지 배에서 자꾸 가스가 찬다든지 대변에서 방귀에서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난다든지 입냄새가 올라온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러한 장내 이상 상태가 항상 있는데 그거 범인이 뭐냐면 장내 유해 세균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서 필수 시청 목록에서 확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장내 유해 세균들이 뇌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들, 유전 물질들을 만들고 그 물질들이 뇌를 자극하면 아이가 시각처리나 청각처리나 촉각처리를 잘 못하면서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아이들로 바뀌어가는 거죠. 즉 장내 유해균이 장 안에서 인체를 갖다 면역반응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결국 뇌 면역체계가 붕괴되면서 뇌가 손상되고 뇌가 면역적으로 쭈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점점 손상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장내 세균의 유해 세균이 왜 증식되는가는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걸 다룬 주제는 아닌데 일단은 몇 개만 핵심으로 말하면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의 남용도 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항생제는 장내 세균을 갖다가 일부러 유해균을 유익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내 면역의 균형을 갖다 붕괴시켜요. 기본적으로 항히스타민제가 반복되면은 대뇌 피질의 각성 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애가 띵하게 마치 막 약에 취한 듯한 술에 취한 듯한 상태를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기본적으로 축소시켜 버려요. 밀가루나 유제품 같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장에서 알러지 상태를 만들고요. 브레인 알러지, 즉 그 브레인 포그, 브레인 포그라는 개념이 되게 재밌죠.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하다, 뭐가 뿌였다, 뿌연 상태가 돼서 상대방하고의 대화나 상호작용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 이 장내 알러지가 만들어지면 밀가루 먹고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장내 알러지가 만들어지면 브레인 알러지로 이어지고 그리고 브레인 포그, 즉 머리가 뿌여서 집중을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밀가루하고 유제품만이 있지만,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지만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스턴트 식품에 있는 뭐 식품 첨가물도 역할을 하지만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농약, 살충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프탈레이트 같은 그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물질, 호르몬들, 뭐 그런 것부터 해갖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천연 과일에도 알러지 반응들이 있어요. 있어갖고 이 개인에 따라 갖고는 그것도 찾아내야 돼요. 예. 근데 가장 흔한 건 밀가루하고 유제품이에요. 예. 다만 그 장내 세균이나 이런 음식 알러지에서 뇌 면역 체계가 붕괴돼 나가는 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아스퍼거 아동들은 방어력이 자폐 아동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손상 이후에 회복력이 상당히 좋아서 퇴행 속도가 늦고 자폐 고착도 늦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희망상이죠. 자,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잘못된 음식들, 잘못된 약품들, 막 이런 것들이 뇌를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장내 세균의 붕괴를 통해 갖고. 자, 지금 얘기해 줄 거는 이런 거죠. 뇌 면역 장애, 그 다음에 감각처리장애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결과, 자, 보이세요?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회성 장애로 가는 거죠. 이상한 어리버리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회성 장애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결과. 예? 원인을 치료해야 되지 결과를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얘네들이 왜 이상한 행동을 해? 왜?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상하게 들리니까. 그럼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 이상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계속 가르쳐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치료 성공 못해요. 정상적으로 보이게 해줘야 돼. 정상적으로 들리게 해줘야 돼. 그게 치료예요. 그게 치료. 예? 비유하지만 애가 두드러기가 나갖고 막 긁고 있어. 긁고 있는데 긁지 마. 이렇게. 예? 긁으면 사람들이 흉보잖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사회성 치료라고, 지금 현재 아스퍼거 애들한테, 자폐 애들한테. 그거 아니에요. 애가 가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데는 거야, 감각적으로. 그럼 애는 안 긁어. 애는 멀쩡해요. 그래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포함해서 아스퍼거 증후군도 사회성 장애라는 이제 개념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모든 치료법이 사회성 장애를 갖다 흉내내는 치료를 갖다 자꾸 가르쳐요. 근데 사회성 장애는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예? 원인을 치료하는 게 치료야. 사회성 치료부터 시작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아스퍼거 치료가 다 바보짓이 너무 많아요. 뇌면역 이상에서 감각처리 장애가 되고 사회성 장애로 하니까 앞에 두 가지 부분을 갖다 해결을 해야 돼요. 뇌면역 이상을 치료하고 감각처리 장애로 넘어가야 되죠. 자, 보세요. 이게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들은 이런 거죠. 공감 능력이 없다.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걸 외우는 방식으로 사진 가르쳐 놓고 외우게 시켜줘. 이건 화난 거야, 이거는 웃는 거야. 택도 없는 얘기예요. 공감 능력을 키울 감각 처리가 안 되는 게, 저 사람 화난 눈빛이네를 갖다 리딩할 수 있는 감각 상태가 안 되는데, 이걸 해결해 주면 된다고. 자폐 아스퍼거 애들이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 그래서 감정이 없다고까지 얘기해. 이것도 택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감정이 무지무지 너무 풍부해요. 그러니 이거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출력장애 때문이라고. 이걸 고쳐주면 애들이 애정 표현해요. 예? 지금 좀 아까 봤던 아스퍼거 애도 하루 종일 멍하고 있던 애가 지금 엄마한테 부비부비하고 애교 떤다고. 예?
이게 되는 거예요. 감각 추구를 많이 한다. 이상 행동한다. 뭐 애들이 이렇게 떨거나 이게 옆으로 보거나 이상 행동하죠. 이거 다 감각적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거라고. 에? 그러니까 가려워서 긁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렵지 않게 해주면 없어져요. 이거 그냥. 자,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데 관심이 적고 기피한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도망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소리가 잘 안 들려. 이상하게 들려. 들리다 끊기게 들리고 왕왕 울리기도 하고 때때로 다른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막 몰입돼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해요. 이거 자체를 해결하면 얘는 대화 유지해요. 이런 게 누구적이 돼서 애들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표정을 못 읽고 감정 명서를 리딩하지 못하는 왕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감각 처리 장애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상실감을 일으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는 장기 예후가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 이 감각만 잡아주면 얘네들이 지능이 굉장히 좋아서 스스로 학습을 해요.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 뒤처졌던 인지도 예를 들면 7살인데 5살 수준이다. 감각장애만 잡아주면 한 6개월, 1년 사이에 훅 따라잡아요. 또래들을. 예? 스스로 학습 능력이 있거든. 이게 언어하고 인지가 좋다는 것 때문에 생겨요. 예? 이걸 갖다가 감각 처리 장애를 갖다가 그 정상화되면 그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흉내내기로 치료하게 되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감각 장애는 뇌간의 문제거든요. 뇌간의 문제인데 이거는 뇌간은 굉장히 원시적인 뇌 조직이기 때문에 그 호전이 되게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잘 돼요. 원시적인 뇌조직이 이게 속되게 말하면 가소성, 가소성이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지만 유행같이 사용되는 용어니까 가소성이 굉장히 그 높아 보여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치료해도 눈맞춤이나 감각처리 상태가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아요. 지금 늦게 치료해도 이 감각처리 장애를 갖다 해결해 주는 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어요. 저희들 치료법들로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사회성을 갖다 또래들하고의 간격을 따라잡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만 12세 미만까지 아주 무난하게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상 범위로 가게 될 수 있는 비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8세나 20세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돼요. 20세 넘으면은 호학의 차이에 따라서 좋아지는 애도 있고 안 좋아지는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포기하기에는 일러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아스퍼거 증후군 만들어진 이후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뇌 면역 이상, 두 번째 감각 처리 장애, 세 번째 사회성 장애. 아이들의 뇌 면역 이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장내 세균의 이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잘못된 음식이 계속 아이들의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뇌가 손상이 간다. 손상이 가는 게 어디로? 감각 처리 장애 조직, 뇌간 조직에서 손상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어리버리하다가 상호작용 못하는 왕따가 되는 사회성 장애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의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자, 오늘 아스퍼거 증후군의 기본 발생하고 진행되는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